이건 진짜 아, 이거? 뭐죠? 이거 안에 저거 있을 것 같아. 그 핵무기. 핵무기. 맞아요, 진짜로. 어.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네. 마이크가 와 씨.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오너스 매뉴얼이 딱 들어 있고요. 여기에 뭐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키가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발사를 이게 또 자석이라서 아 그래서 여기 붙어 있었던 거구나. 네, 이게 관리하기가 대박.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 아, 잘 두면. 자, 여기 이렇게 케이스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쪽 뒤쪽에 이제 이걸 꽂아가지고 딱 꽂아서 저 안에다가 돌릴까요? 아니 안 되지 저 안에다 꽂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려요. 절대 못 돌립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다이어프램 근데 이게 보실 수가 있고 영상에 안 담길 텐데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으리으리해요. 이 네. 뱀 껍질 같은 이 무늬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그냥 딱 봐도 이 견고함과 무게감이 정말 비싼 마이크라는 게 바로 티가 나죠. 자, 여기 로우컷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전용 7핀. 야, 보는 것도 조심스러워. 근데 손이 지금 떨리는 게 느껴지세요? 근데 진짜 멋있다. 멋있겠네 진짜. 다시 빨리 넣어. 어, 다시 넣어. 당장 집어넣어. 아니 그렇게 말고 오케이. 어떻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되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렇게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여기 전용 이거 있고요. 이거 있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일반 여기 캐논 꽂으시고 여기 전용 잭 꽂으시고요. 전원 그리고 여기 파워 이렇게 끝. 됐습니다. 빨리 넣어. 빨리, 어, 빨리 넣어. 그쪽 아니야? 아니야. 그쪽. 어, 그래. 빨리. 닫아 빨리. 마음이 불안해. 잠깐. 어. 자, 빨리 갖다 치워. 다음 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예입니다.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포스. 바로 얘는 566만 원. 그 녹음실에 이 맨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굉장히 뭔가 마음이 그렇죠. 든든하죠. 이미 그때부터 아 좋은 거 다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생각을 하셔도 되는 맨리입니다. 맨리. 자, 이 맨리는 지금 저희가 아, 어떻게 놔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거 잘 놓으세요. 잘 놔야 돼. 자, 이 맨리는 이따가 저희가 외관을 따로 보고 올 거긴 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 맨리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미 맨리의 사운드를 듣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 맨리 사운드 진짜 좋다 좋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좀 해주셨었습니다. 이게 그때 세 개가 있었어요. 세 개. 골드, 실버, 그 다음에 카디오이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맨리 사이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프로 오디오 힘내. 그렇죠. EQ, 다이나믹. 하, 보기만 해도 이 흥분된 이 맨리의 제품들 보이십니까? 아,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채널 있으면 스트립. 좋겠다. 와, 채널 스트립 저 대박이다. 너무 갖고 싶어요. EQ. 하, 녹음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네, 다이나믹. 그리고 레퍼런스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디오이드, 실버, 골드. 카디오이드는 이제 싱글 폴라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얘고요. 그리고 네. 오늘 하는 게 실버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골드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레퍼런스라는 그 단어가 붙었다는 거는 레퍼런스급의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업계 표준을 넘어서 가장 좋은 하이엔드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퀄리티의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뭐 골드쯤 되면 742만 원. 아.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마이크 뭐 최근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원래 이게 이제 표방하고 있는 마이크가 그 텔레폰 캔의 전설의 마이크 유사칠이란 말이죠. 유사칠은 사실 2,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힘들어? 네네네. 그건 뭐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그런 것들이고 이 유사칠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맨리의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시간에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 하기엔 좀 내용이 기니까 네. 오늘은 사운드를 들어보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네네.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그 편 보고 오시면은 맨리에 대한 브랜드 이해하시고 유사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 이브 안나
진공관의 여왕, 열전자 그죠. 방출 여신, 네. 그죠? 전설의 여성 엔지니어. 우리도 그때 처음 알았죠. 처음 그 여성 됐죠? 엔지니어분. 네. 그 맨리의 뭐 그러니까 지금의 맨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이브 안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분이 뭐 다 만들었더라고요. 열전자 방출 여신 이거 너무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게 뭐야? 진짜 진공관의 여왕. 아니 사실 튜브 퀸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긴 아니, 한데. 뭐 용의 엄마도 아니고 그 뭐 왕자의 게임처럼 뭐 진공관의 여왕, 진공관의 여왕, 아, 철의 여신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카디오이드에 조금 해놨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실버와 그리고 골드와 뭐 이런 거의 스펙 차이 간단하게 좀 짚고 사운드 모니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퍼런스 실버는 이제부터 폴라 패턴이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컨티뉴어슬리 버라이어블 그 폴라 패턴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폴라 패턴이 우리 원래는 이제 딱딱딱딱 바뀌는 거잖아. 한 패턴 한 패턴씩.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는 이제 그 중간 단계가 다 먹는 거야. 아, 다 되는 거야. 다 베리어블인 거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렇죠. 점점 퍼지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열쇠를 꽂아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저희가 이따 외관 볼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그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카디오이드 하나로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레퍼런스 실버는 컨티뉴어슬리 브라이어블 해놓고 옴니 스루 카디오이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옴니에서부터 옴니폴라 패턴에서부터 동그라미에서부터 카디오이드까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포트 엔트리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갖고 이렇게 돌리면 되고 레퍼런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슬리 버라이어블인 건 똑같은데 옴니에서 카디오이드에서 피겨 8까지 다 세 개가 다 여기까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펙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충격의 스펙이 있죠.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보통 대부분의 마이크 다 20에서 2만인데 얘네는 10에서 3만입니다. 10에서 3만. 그래서 충격적으로 높은 레퍼런스급의 하이파이 오디오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못 듣는 영역. 우리는 어차피 15,000만 넘어가도 지금 못 듣는데 약간 뭐가 있나 이런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이것도 봐. 맥시멈 이 인풋 SPR 이게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죠. 보통 이제 뭐 130대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맥시멈이 150. 네, 그러니까 정말 큰 그런 사운드 레벨의 소스들을 받아내는데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센서티비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밀리볼트 퍼 파스칼 해서 그 힘의 단위에 따라서 뭐 그 전압이 나오는 거 뭐 어떻게 뭐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뭐 할 때도 있고 요거는 이제 수치가 높으면 좋은 그 스펙이라고 하는데 지금 레퍼런스 골드가 19 그리고 레퍼런스 카디오이드가 17, 레퍼런스 실버가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레퍼런스 실버가 더 낮아요. 레퍼런스 카디오이드보다. 요 부분은 약간 뭔가 이게 두 개가 좀 약간 그게 다른 그 뭐랄까 돌아가는 그 영역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레퍼런스 카디오이드가 의외로 높아요.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실버는 5670 튜브를 사용합니다. 5670 5670 튜브를 사용을 하고 레퍼런스 카디오이드와 골드는 각각 베큐 튜브와 둘 다 똑같은 거 12AX7 베큐 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 정도의 스펙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윗급으로 올라갈수록 폴라 패턴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 스펙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일단 디자인이 누가 봐도 이렇게 업그레이드잖아. 쇠은 그만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딱 해갖고 그 저기 그 우리 그 SM58 들고 가갖고 어디 연못에 던지면 산신령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SM58을? SM58 던져. 이게 SM58 네 거냐? 카디오 이게 네 거냐? 58을 내가 이게 내 거라 그래. 저 이걸 골드를 준다고. SM58을? 자, 레퍼런스 오늘 실버예요. 실버 은도끼. 자, 개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214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가격은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자, 214를 먼저 그 프로세싱 된 사운드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시연곡은 현재 멜론 1위고 네. 네, 6월 28일자로 1위고 그렇습니다. 바라만 기타리스트 본다. 작곡가
저기 박인호가 아닌 기타리스트 박인호로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MSG 워너비에 기타 쳐서 네 올 여름 분기가 2분기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타 쳐서 처음 1위 해봐요 네 좋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아 R&B 잘해 어. 아유 아이. 자, 아. 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맨리입니다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형도 나도 어쨌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최근에 굉장히 만족감 있는 마이크 마이크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인터페이스 바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녹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욕심이랑 모니터 스피커 욕심을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 아 거기까지 가야 돼? 맞아. 그치? 그건 있지. 그 뭐 사실 일할 때 전혀 문제 없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볼 때마다 물론 이 가격까지는 못 가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맞아. 566으로 어떻게 가? 근데 아 이런 거 들으면 욕심이 나. 욕심은 나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금도끼 하나 가져가고 742만 원짜리.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진짜로 그게 뭐든 갖고 가도 된다 그러면 나는 687 말고 오히려 이거 갖고 나도, 싶을 것 같아. 나도 왜냐면 687 너무 지겨워. 지겨워서 진짜 좋은 건 알겠는데 지겨워서. 그래서 이거 742만 원짜리 이거 그 골드 가져가고 나도. 스피커는 ATC 하나 하고. ATC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욕심이 끝이 같은 없다고. 마음이네. 같은 마음이지. 일단 58 들고 연못을 가자. 일단 던져놓고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완전 지금 압도적인 사운드 그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겠지만 그 진짜 이 볼륨감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지금 레벨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를 네. 들을 때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그 녹음 받을 때 그 214로 받은 거에서 입력 인풋 게인 자체를 3에서 4dB 정도 낮춰줘야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가는 출력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 피지컬 차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보겠습니다. 네.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아유.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아이고.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아니 우리 214가 참 좋은 마이크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네 진짜 자, 맨리를 사실 제가 아까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214가 워낙에 이제 그 하이가 짱짱하다 보니까 이거를 맨리랑 비슷한 어떤 레벨과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세싱을 제가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럼 맨리에 특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해볼게요.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람보다 또 소리쳐. 피지컬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보고 싶다. 이거 봐, 무게감 봐.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들어갈 때 하이 자체가 엄청 크게 들어가진 않는데 들어가서 이걸 올려놨을 때 얘가 갖고 온 것들이 여기서 확 꿈을 그러니까, 펼치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잖아. 다 있어. 어. 안 들어온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아, 이 아포지도 물론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보다 조금 더 위급.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여러 그 어느 정도 곡 작업을 하고 어 이제 일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프로들이 쓰는 급들 있잖아요. 뭐 저기 뭐 UAD라든가 뭐 엔탈로프 뭐 그리고 뭐 저기 우리 RME 그걸 쓰면 어떤 소리가 날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우리가 지금 늘 항상 그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듀엣에다 하긴 하는데 사실 얘가 여기 얹자고 갈 친구는 아니란 말이야. 못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포텐 터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녹음 받아놓고 프로세싱 살짝 하면은 진짜 아 기대가 되는 그런 아. 느낌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일단은 프로세싱된 사운드로 나레이션 먼저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내가 이거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나레이션 2톤은 지금까지 했던 마이크 중에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 공간감, 깊이감, 그 중저음의 표현력 자체가 말도 안 돼요, 진짜.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214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좋은데, 바리스타입니다. 좋은데 참 왜 하필 부터도 얘랑 붙어갖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정말 온 동네 뭐랄까 싸움 다 하고 다니잖아요. 다 싸움을 솔직히,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데 솔직히 인간에서 막 두들겨 맞고 온 적은 잘 없는데 오늘은 아, 이 정도면 거의 이거는 동네 싸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거는 오랑캐가 쳐들어온 느낌이야. 이 정도면 못 이기지. 자 이번에는 드라이 사운드로 네. 나레이션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일사부터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맨리어.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반반씩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확실히 그 무게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갑자기 공간이 확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톤을 받는 능력을 떠나가지고 이게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갑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실을 만드는 거라 근데 형을 불렀는데 보컬 그 레코딩 룸 사이즈가 뭐 1.5, 1.5인데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불렀는데 형 나 옮겼어 해가지고는 10 곱하기 10 이런 데서 녹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게 네.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소리는 이렇게 들리겠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이 평평한 느낌이 이렇게 넓어져서 주변이 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가 EQ를 살짝씩 시작했을 때 그게 갑자기 확확 넓어지는 맞아요. 확장되는 네. 게 EQ를 건들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확확 달라지죠. 네. 자 이번엔 드라이입니다. 너를 바라만 드라이 소스는 되게 푸근해요.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아니 좋긴 해요. 214 좋아요.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해서 참았던 눈물이 아니야 그래도 인싸 좋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는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아니 생각해봐 솔직히 뭐 응? 40-50만원짜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충분하지 뭐 이 정도 됐지. 그러니까 214는 뭐랄까 214 잘했어. 214 잘했어. 214는 되게 잘 그린 그림이라는 느낌이에요. 딱 2차원적인 그런 느낌의 그림이고 이 맨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거대한 입체 조각
조각이나 뭐 어떤 소조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래서 애초에 그냥 뭔가 그 공간 자체가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 마이크들 다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음 일단은 좀 나와주는 마이크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이크들 문제가 뭐냐면 일사처럼 시원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도 좀 들려주면서 이게 같이 가야 그게 볼륨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따뜻하게 들린다고 해서 좋긴 한데, 뭐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사실 이미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볼륨감이 엄청나지는 거죠. 기타 네. 214. 오히려 하이가 더 있네. 하이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저음 때문에 그게 없는 것처럼 약간 가려져 있는 것뿐이고. 그니까. 더 있잖아. 아, 그렇지. 뭐 저기까지 들린다는데. 근데 저음도 있고. 뭐냐면은 213 이렇잖아, 이런 느낌. 얘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다 그러니까 하이도 비슷한 영역인데, 다 틀어놓으면 하이가 여기에 비해서 지금 프로세싱을 안 해놨으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따로따로 떨궈서 들으면은 그쵸. 보컬도요. 그러니까 좀 깡패지 뭐, 깡패. 아니 나 근데 뭐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어떡해. 맞아요. 너를 바라만 본다. 외쳐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엔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이 공간 울린 소리 들리죠.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던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이 지금 잘 들어보시면 멜니로 녹음된 거는 그 약간의 그룸 리버브가 지금 들려요. 여기 지금 튕기는 소리가 들리고, 일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리는. 근데 그래도 이제 시원하게 잘 일산 나. 시원한 느낌 딱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214의 성능이에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 뭐 이거 지금 니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못 진짜. 하겠어 진짜. 그래서 이거는 214가 최선을 다했지만 뭐 어떻게 할 수는 비빌 없었다. 수가 네, 없다. 어떻게 할수 없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그뭐 어떤 장비 유튜브들 뭐 개인이 잘 모르는 영역에서 저희도 뭐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과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차이 뭐 진짜 어느 정도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아니면 혹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아니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장비가 돼야 그게 딱또 발현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디언 테이프에서 20만 원짜리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맞아? 맞아요. 왜? 뭐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여러 가지 세팅들이 이미 이 체급과 거의 다 비슷한 어느 정도의 세팅이 돼 있으셔요. 모니터 스피커도 한뭐뭐뭐 이미 뭐한 세네 장 쓰고 뭐 세네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업자 같으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뭐한뭐 두세 장 쓰고 그죠? 아, 미치겠다. 뭐 그래야 얘를 써서 그치. 이게 확 오지. 뭐 사실 한장 쓰고 한장 써도 좀 애매할 수 이게 있어요. 이거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스피커랑 합쳐갖고 최소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의미가 생기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 우리가 듀엣에다가 하고 이거에다 듣고 이랬잖아요. 이래도 이걸 뚫고 나오면 이걸 우리가 아까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룸 어쿠스틱에서 제대로 된 이런 말고 이런 콘크리트 벽에 막 이런 거 말고 룸 어쿠스틱 잡힌 데서 이걸 갖고 해보는 게 너무 궁금한 궁금해. 거야. 여기서 이 정도의 그 피지컬이 나오는데. 난 진짜 네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암피온 세팅해가지고 듣고 싶다 이거 녹음해가지고. 진짜로 이거 너무 궁금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실버였어요. 오늘 은도끼. 다음번에 이제 은도끼 조만간 또 금도끼 궁금하네요. 금도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급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레퍼런스 그 카디오이드 있잖아요. 그 카디오 우리가 사실 폴라 패턴을 지금 다른 걸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퀄리티 차이를 못 느껴요. 아마 골드를 가도 그냥 얘네들은 다 와 괴물들이라고만 느껴질 거야. 그 정도일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짜로 좋은 환경에서는 그 골드가 또 얼마나 골드일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뭔가 그 진짜로 좀 충격적인 그런 디테일들이 분명히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지금 이거 제대로 좀 들으려면 그냥 가장 빨리 생각나는 거 녹음실은 그냥 일단 드림팩토리 가서 한번 들어보면 정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드림팩토리는 아니면은 저기 블랙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고 가면은 뭐지? 왜냐면은 뭐 맨리 아 맨리란다 그 니브 콘솔이 있는데 네. 거기 다 가지고 들으면 뭐 제대로 그런 알겠죠. 그런 느낌에서 네,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모니터 해보고 싶은 레퍼런스 마이크 네. 실버였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저희가 금도끼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네. 오랜만에 갖고 싶은 마이크 실컷 봤네요. 네. 네, 마무리 주시죠. 네, 여러분들도 곡 대박 나셔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다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